3번, 3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역발상 공략으로 승부하는 이동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등 기대를 키웠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강도 높은 긴축이 예상되면서 증시 향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가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하락 마감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 후에 자율주행과 UAM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력 테마도 전일에 이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차와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상용화 추진 계획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로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삼보모터스, 퓨런티어 등이 강세 보이고 있고 원전을 포함하는 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을 정부가 전일 공개하면서 제차 원자력 발전 테마주인 오르비텍, BHI, 에너토크 등이 시장보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FOMC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불안감이 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후장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뭐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FOMC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일 장중 변동성을 보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방향성이 오후까지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고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보다는 올해 말 목표금리 상단이 얼마까지 표시되느냐가 향후 11월과 12월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강도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선행지표로 영향을 받는 미국의 운송과 운수업체의 대표격인 페덱스와 포드의 불안한 전망치가 경기 침체 우려를 더했지만 그만큼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경착륙을 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다시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로는 재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복될 듯합니다. 시장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무엇보다도 안정세를 더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여력이 되시거나 단기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단기 테마주로서 화장품, 로봇, 그리고 원전이나 수소 테마주 정도로 반복 매매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우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황과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